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에 반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현행 선거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개편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오랫동안 의견 표명하고 계신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하성수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이 선거제도 개혁 문제 앞장서서 계속 이제 주장해 오셨는데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얘기 꺼냈습니다. 선거제도 네네. 개혁 지시한다.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네네.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네. 받아들이셨어요? 예, 뭐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은 지난 3월 달에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할 때에도 선거제도는 비례성의 원칙, 그러니까 표의 등가성이 지켜지는 선거제도가 돼야 된다라는 걸 헌법에 명시하자라고도 제안을 하셨고, 예. 또 이번에 지방선거 이후에 어쨌든 그 여야당 원내대표들 회동했을 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 대통령으로서 선거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라는 표현까지 쓰셨기 때문에 예.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바는 지금 다 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제는 정치권으로 이제 그 책임이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회가 결국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라서 예. 대통령으로서도 관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당, 야당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최근에는 여당이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 예. 이 문제가 좀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문 대통령의 그 지지 발언 이후에 민주당은 네. 입장 같은 게 나온 게 있었나요? 어떤가요? 공식적으로 입장이 나온 게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냥 언론에서 이제 취재를 했을 때는 뭐.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그 선거제도가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예. 정당 지지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주당의 당론인 것은 맞다. 예. 그 정도까지만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예. 예. 그러니까 그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부인은 못하고 하지만 네네. 적극적이지는 않은 좀 이제 모호한 스탠스 뭐 그런 맞습니다. 상태네요. 네. 네, 그런 상태입니다. 예, 예. 그럼 얘기를 이제 원점부터 풀어가 보기로 하죠. 현행 선거제도 이게 네. 개혁이 되어내는 이유, 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 승자 독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300명 국회의원 중에 253명을 지역구에서 뽑는데 결국 이제 지역구에서는 1등한 사람만 되기 때문에 2등, 3등, 4등한 후보를 찍은 표는 다 사표가 됩니다. 예. 그리고 47명만 비례대표라고 해서 정당 지지대로 나눠주는데요. 사실 그 47명은 전혀 이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량의 사표, 죽음표가 발생하고 정당이 얻은 득표율하고 예. 의석 비율이 맞지 않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예. 이번에 지방선거 결과를 가지고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면 이번에 예.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49%의 정당 지지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 경기도의원 의석은 지금 95%를 차지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1등한 정당에게 찍은 표만 유효하게 되는 예. 이 시스템 때문에 결국에는 한 49%, 50% 정도 받으면 뭐 지역구에서도 거의 뭐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거대 정당이 예. 과다하게 의석을 차지하고 반면에 이제 좀 소수 정당들은 받은 득표에 비해서는 의석을 적게 가져가는 예. 이런 표심 왜곡 현상이 예. 기본적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방선거 그 사례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이제 민주당이 전에하고는 다르게 소극적인 이유 뭐 이게 네. 뭐 충분히 이제 짐작이 되거든요. 네. 예, 승자 독식의 이제 수혜자가 됐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데 자유한국당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어때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전까지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방선거 이후에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오히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승자 독식 선거제도에서 민주당이 이익을 많이 받고 자유한국당이 전통적으로는 사실 이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수혜자였는데요. 예. 이번 지방선거 결과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던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예. 가령 뭐 부산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도 30%대의 득표율을 했는데요. 예. 그런데 의석은
전체 47석 중에 불과 6석밖에 차지를 못했습니다. 예. 부산은 그런 게 아니라 뭐 대전이라든지 울산, 충남 이런 전통적으로 좀 자유한국당이 강세를 보이던 지역에서 예. 이번에는 정당 지지율에 비해서도 훨씬 적은 의석을 가져갔는데요. 예.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지금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뭐 반대는 하지 않는 걸로 약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또 적극적인 찬성은 아직은 아닌 거죠. 자유한국당. 그렇습니다. 뭐 원론적으로는 동의한다고 하는데 예, 계속 계산 또, 중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뭐 계산이 복잡한 것 같고요. 예. 또 뭐 개헌하고 일부에서는 연계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어서 자유한국당도 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그냥 순수하게 뭐 100% 찬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좀 예. 모호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두 거대 정당이 지금 다 그 계산 중인 것 같아요. 철저하게 네,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문제 지금 접근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대안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 그러면은 선거제도 개혁을 하면은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식은 독일식 뭐 비례대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를 하더라도 전체 국회의석은 일단 정당 지지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먼저 배분하는 방식인데요. 예. 가령 뭐 30%의 정당 지지를 받은 정당이라면 400명의 30%인 90석을 배정을 하고 그 정당이 그 90석 안에서 지역구 당선자들이 나오면 예. 그 지역구 당선자부터 먼저 채우고 모자라는 건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투표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정당 지지율대로 의석은 나눠지게 하는 효과가 있는 방식이라서 예. 2015년 6월 달에 중앙선관위가 이 방식을 제안했는데요. 예. 지금은 이 방식 중심으로 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중선거구제로 가는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요? 사실은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냐 아니냐가 뭐 1차적으로 중요한 문제고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 지지율대로 전체 국회의석이 나눠지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때에도 이제 지역구 선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소선거구제를 하냐 중선거구제를 하냐 지금 논의가 있는데 예.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아주 근본적인 쟁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 다만 이제 중앙선관위는 예. 우리나라가 소선거구제가 익숙하기 때문에 예. 예,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하되 예. 예, 지역구는 그냥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중앙선관위에서는 제안을 했었고 예. 그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공약을 했었습니다. 아 문 대통령도 그래서. 소선거구제 그냥 유지 쪽으로 네네.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예. 그런데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제안한 방식을 예. 뭐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약으로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1당, 2당 제외하고 뭐 바른미래당이라든가 민주평화당이라든가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당들은 또 이 소선거구제 바꿔야 된다고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인데 아, 그렇죠. 그 말씀이죠. 예.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독일식 비례대표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구 예. 선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지역구 예, 선거를 예. 하긴 하되 지역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정당 지지가 중요한 방식이라서요. 예, 예. 그럴 때 이제 지역구를 지금의 현행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지역구 선거는 지역구 선거대로 할 건지 예. 아니면 이제 중선거구제 할 건지 이제 그거는 좀 세부적인 쟁점이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지지했던 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는 예, 예, 거. 예, 예, 예. 요거는 이제 바로 잡습니다. 예, 예. 네네. 그런데 선거제도 개편 개혁을 하면은 아무래도 네네. 국회의원 수가 이제 증가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네네. 뭐 지배적이거든요. 그러면 네네. 이 문제 지금 국민 정서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네네. 될까요? 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식 비례대표제라는 게 이제 지역구 선거를 하면서도 정당 지지율대로 의석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 의석이 지금 우리가 47석이 있는데요. 예. 그걸 한 100석 정도로 늘려줘야지 이 정당 지지율대로 맞춰주는 게 좀 가능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석을 지역구를 줄이지 않으면 비례대표 예. 의석을 한 100석으로 늘려야 되기 때문에 전체 의석이 뭐 350석 이상으로 좀 늘어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예. 국민들이 동의할까요? 예. 제가 이제 많은 국민들하고 저도 이제 의견들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국회의원들 특권만 없애고 지금 국회 예산을 동결한 상태에서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산 동결이면은 좀 네네. 월급 같은 거 좀 줄이고 좀 나눠 갖고 좀 그런 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1년에 국회 예산이 6천억인데요. 예. 이번에 뭐 특수활동비 폐지가 논란이 됐습니다만 뭐 특수활동비처럼 불필요한 예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삭감하고 또 뭐 지금 국회의원 연봉도 1억 5천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고 보좌진 규모도 지금 인턴까지 포함하면 9명으로 늘어나 있는데 예. 이렇게 좀 과도한 부분들을 조정하면 예. 지금 국회 예산 6천억으로도 충분히 뭐 360명 정도 예. 국회의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계산상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히려 뭐 특권은 없애고 예. 국회 예산은 늘리면서 그동안 뭐 많은 정치개혁 주장하는 분들이 외쳐왔던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서 예. 그렇게 선거제도까지 개혁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기사를 봤더니 그 시뮬레이션 선거제도 개혁했다고 전제하고 그 시뮬레이션 한 거 결과를 보니까 1당 2당 의석수가 이제 줄어드는 거로 나왔어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1당 2당이 이제 동의할까? 그렇게 되면은 네. 결국 21대 총선 이전에 선거제도 개혁이 이제 가능할까? 이게 이제 네네. 문제일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네. 뭐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기 정당 의석 가지고 계산하면 사실 정파적으로 계산하면 답이 잘 안 나옵니다. 네. 그렇지만 선거제도라는 건 사실은 정치의 기본 규칙 룰이기 때문에 정파적인 이해를 떠나서 이거는 뭐 국가적인 어떤 미래를 위해서 좀 판단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뭐 사실은 거대 정당 안에서도 지금과 같은 이 승자 독식 선거 제도로는 정상적인 정치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이제 이 논의가 여기까지 왔던 것이고요.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지금 현재 여당 소속이지만 그전부터 계속 이제 이 선거 제도 개혁을 주장해 왔던 이유가 사실 국가적인 미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좀 이 부분은 좀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치가 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예. 하는 방법으로서 좀 여당, 야당에서 접근을 하고 국민들의 예. 여론이 무엇보다 제가 보기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참 우리 정당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이제 중요한 숙제인데 이게 참 예. 쉽지를 않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래도 가장 이 환경이 좋은 때 아닙니까? 선거제도 개혁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모든 분들이 다 한 입으로 말씀하시는 건 이만큼 좋은 시기는 없는 것 같다. 2020년 총선이 임박하면 좀 어려운데 아직 조금은 시간이 좀 남아있는 상태고요. 예. 그리고 국회 안에서도 이제 한 정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면 그 정당이 반대하면 모든 게 안 되는데 지금은 한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당이 없는 상태라서 지금 사실 지금만큼 뭐 선거제도 개혁이 좋은 시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하반기에 이제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위가 가동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번에는 꼭 좀 생산적인 예.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하승수 변호사님이 참 이 선거제도 개혁 아주 일관되게 꾸준하게 계속 요구하고 애써 오셨는데 좀 이번에는 좀 성과가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